스타트. 스타트. 기분이 어때요? 아, 좋죠. 네. 말해야 잘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13만 장이라는 정말 많은 판매량을 가져왔는데요.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실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리피키즈 앨범 러미라이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Oh yeah. Come on. 자, 민성이. 하세요. 솜씨 이건 하세요. 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노래 시크해. 말해요. 저희가 일본에서 팬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도 저희 한국에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정말 저희도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저는 바로 공식 홈페이지에 프롬 엑소를 올렸는데요. 그만큼 저희 엑소도 여러분들 또 한국 팬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이벤트를 가질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 엑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Oh yeah. Come on. 하나, 둘, 셋, 넷. Love me right. 아하. 누구야? 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런 노래. 스포 금지. Oh yeah. Come on. 네. 저희가 이번 타이틀곡 보다는 저희가 이번 리피트즈 앨범 수록곡에 약속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는 이제 레이 형이 작곡을 했고 이제 작사 참여에는 저랑 이렇게 찬열이랑 같이 작사에 참여했거든요. 또 이게 한중 버전으로도 있는데 중국어 버전에 이제 작사는 이제 레이 형이 같이 참여하면서 수록곡 중에 이제 약속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타이틀곡에는 저희가 생각을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컨셉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런 의상을 또 입었는데 네, 미식축구 의상을 입었어요. 뭔가 또 엑소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맞아요. 그런 옷을 입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모니터. Oh yeah. Come on. 일단 변함이 제일 많은 분은 시우민 형.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원래는 진짜 말 못했는데 어제 그 저희 상해 콘서트 마지막 날에 말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말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같이 시작한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변함이 없는 사람은 디오가 이제 데뷔 초반에 말을 진짜 못했는데 지금도 말을 잘 못해요. 감사합니다. 쉐쉐. 네, 거기다가 더 덧붙이자면 디오가 정말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데뷔 초 때도 정말 어디 가면 항상 감기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기 조심하라고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모습이 정말 한결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Oh yeah. Come on. 노래가 굉장히 어려웠던 건 늑대미녀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키가 여자 키고요. 네. 저희 남자가 부르기에는 조금 많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어서 네. 제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노래 중에 가장 어려웠던 노래는 늑대미녀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늑대미녀 녹음을 한 8번인가 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키를 많이 낮추고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이 양보한 겁니다. 제가 거의 휴직원 부를 느낌이었어요. 제일 어려웠던 퍼포먼스 뭐였죠? 카이씨? 어려웠던 퍼포먼스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늑대미녀가 아닐까요? 힘든 건 마마. 마마가 진짜 힘들었죠. 네. 마마. 그렇지만 저희가 합을 필요로 했던 또 늑대미녀가 아닌가 싶어요. 늑대미녀도 힘들고 저희 엑소 춤 전체가 좀 힘들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에스엠 관계자. 那那个是谁说一下你们觉得哪一首更难？对，分析一下吧。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모든 곡. 네, 맞아요. 정말. 그중 하나를 뽑자면 마마가 제일 그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늑대미녀. 너 개인기. 마마가 4분 30초라는 노래가. 나도 마마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처음
데뷔곡인데 아마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Oh yeah. Come on. 저는 이제 장사에 이번에 꼭 콘서트를 하러 가고 싶어요. 왜죠? 왜냐면은 저희 같은 멤버인 레이 형 고향이 장사잖아요. 예. 저희가 콘서트를 하러 간 적이 있나요? 있죠. 그렇죠. 이번 콘서트 계획이 있나요? 모르죠. 왜?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경 매 빨리 가고 싶어요. 베이징. 제가 저번에 북경 콘서트, 일단 북경이 중국의 수도잖아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니까, 저희 서울에서 콘서트를 했으니까 이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콘서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중국 요리를 잘 못 먹는데 잘 먹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베이징 덕. 그거 진짜 너무 먹고 싶습니다. 아직 북경에서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이제 이태원에 그 진짜 진짜 네, 제가 좋아하는 베이징 덕 요리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베이징 덕과 진짜 베이징의 베이징 덕의 그 맛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콩바오지딩이랑 그거 뭐죠? 어제 먹었던 거? 아, 그 레이 얘기했던 거. 그거 형 라우저. 그거 어제 먹었던 거 뭐죠? 수안아빠? 아니요. 아 맞아. 그게 아니야. 삼겹살랑 고추랑 삼겹살이랑. 라자 잘로. 잘로. 그거랑 콩파우지딩. 그거 두 개를 진짜 좋아해. 라오깐마. 콩파우지딩은 뭔데? 라오깐마 좋아해. 콩스예요. 뭐예요? 콩파우지딩 맞아. 콩파우지딩. 콩이야 콩. 그래서 맞아, 그거 두 개 정말 먹고 싶은. 매운 거. 네, 정말 좋아해요. 아마 이거 실수인가? 세훈 씨도. 저요? 저도 콩파우지딩 좋아하고요. 봐봐. 세훈이요. 세훈이. 세훈이. 예전에 세훈이 자기 이름도 사실 잘 듣는데. 맞아요. 이제 막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더라고 팬들이랑. 막 그 네. 시도만 할 뿐이. 저희는 이번에 콘서트 때 세훈이가 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어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세훈이가 중국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중국어 공부를 이제 막 해외 호텔 같은 데 가서도 딱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 종이들, 이제 수업 받은 종이들 이렇게 딱 펴놓고 혼자서 연습하고 네 그러더라고.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안타까운 건 그 종이가 몇 달째 똑같은 종이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게 약간.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복습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대단하네요. 누나가 좀 너무 주시지 않으시지 않는 종이 주시는 거. 뭐 할 수 있는 거 해보려고. 네, 알았어. 알았어. 이런 거. 어제 끝 마지막에 그거 한 거. 세 글자. 그거. 유행어 뭐 해야 돼요? 유행어. 유행어. 유행어가 뭔가. 뽀뽀 쪽이냐 그게? 뭐뭐단이 뽀뽀 쪽이냐? 아니요. 뭐뭐단이. 뭐야? 뭐뭐단 해도 돼요. 뭔데? 뭐뭐다 지금 뭐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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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데요? 내가 싫어. 뭔지 아니? 뭔데? 멋있다. 뭔데? 무슨 뜻이야? 못못한. 아 왜 이래요?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뽀뽀 쪽 이런 거래. 뽀뽀 쪽 이런 거 맞잖아. 뽀뽀 쪽이야. 맞아. 맞대. 기타 중에 중문 도전? 수호 형. 사실 중국어는 수호 형이 좀 잘해요. 네. 저희 수호 형이 중국에 좀 유학을 갔다 왔는데 4주 정도. 칭찌시 워먼 엑소 워먼 워먼 회 놀리다. 워먼 쉐쉐 쉐쉐 다자 짜요. 와 쉐쉐 다자 짜요. 시우민 형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할 수 있잖아. 아 민성이 좀 잘하잖아. 너 한마디만 해봐. 한마디만. 형 기분 어때요? 시우민 오늘 기분 어때요? 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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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너는 흠빵. 너는 뭐죠? 나 뭐해? 하나 알려줘. 와인님은 와인님 하나 뭐? 어? 괜찮아. 와인님은 물 많아. 워지트 흥가오싱 타시부시 라오실. 오 타시부시 라오실 링텐젠.
Oh yeah. Come on. 인도에 갔다 온 건 정말 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능에 대한 욕심이 생겼냐고 여쭤보시는데 예능은 사실 뭐 욕심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즐기면서 해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PD님들께서 이걸 보신다면은 저 잘 즐길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Oh yeah. Come on. 바로 불러요? 바로 불러요. 정말 짧게 부르겠습니다. 안녕 내게 다가와 수줍은 향기를 안겨주던 너. 네, 여기까지. 아, 노래가 좋아요. 노래가 잘해. 솔직히 노래가 진짜 좋아. 네, 그때 가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 아기는 굉장히 이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좀 자랑하고 싶어요. 그쵸. 따로 육아 영상 같은 걸 안 찍어도 그게 영상에 남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저희 나중에 아기가 컸을 때도 보여주고 그럼 되게 좋은 추억이 남을 것 같아서 나중에 컸을 때 꼭 나가보고 싶습니다. Oh yeah. Come on. 일단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파. 네, 많이 제 연기에 대해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Oh yeah. Come on. 그냥 뭐 찬열이한테 그냥 양보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 둘이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양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갖겠습니다. 좋겠네. 네.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어려운 게 하나 있자면은 이제 카메라에 대고 연기를 하는 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긴 했는데 카메라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카메라와 이제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갈수록 좀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제가 선배 이미지보다는 좀 후배 이미지가 강한데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죠. 선배라는 얘기를 잘 많이 안 들어봐가지고 근데 요즘엔 다 찬열 선배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새롭네요. 재밌었습니다. 한 번 더 시켜주세요. 아 그게 제가 저가 나간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하지 그거를? 종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유종의 미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나 때문에 이렇게 종영된 건 아닐지 하는 그런 미안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마지막을 이제 제 편으로 이렇게 마무리돼서 어떻게 보면 참 영광인 게 아닌가. 재밌었습니다. 네, 나홀로 연애진 2 한번 저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에서도. 댓글밖에 안 봐. 댓글은 정말 가끔 봐요. 심심하면.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떠냐? 중국 웨이보. 그리고 일단 웨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보는 이제 중국에서만 하는 SNS다 보니까 제가 또 중국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몇 개월 전에 웨이보를 만들어갖고 웨이보에다가 엄청 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제가 사진을 올리고 글 같은 것도 정말 짧지만 중국어로 제가 올리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콘서트에서는 개인 무대도 많이 하고
일단 저희가 스스로 많이 즐기기보다는 일단은 처음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는데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즐기는 무대도 많이 생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엑소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제게 뭐라고 하지? 집중해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Oh, yeah. Come on. 동방신기 형들이 일본 콘서트 할 때 갔었는데 사회 콘서트 할 때 먹을 건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군대 가는데 윤호 형한테 아 알겠습니다. 손을 네. 바들바들 떨어요. 네, 제가 존경하는 윤호 선배님. 네. 항상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되게 후배들한테 본보기가 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군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윤호 타임! 예! 응, 군 생활 진짜 잘하실 것 같아. Oh yeah. Come on. 열심히 운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첸이랑 백현이랑 같이 운동을 하는데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아, 네. 이미 많이 됐는데요. 뭘 지금 보여줄 때가 하는 것 같아서. 네. 질문부터 가자. 춤을 춤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혹시 욕심이 있지 않은지? 당연히 있죠. 네. 카이 씨 금방입니다. 몇 년? 몇 년? 아니 몇 개? 아, 앞으로 한 길게 3년? 길게 3년? 길게 3년. 길게 3년? 짧게는 3년? 짧게는 뭐 내년이라도 뭐. 노래를 받아드릴게요. 아,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욕심은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저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은 사실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욕심보다는 그냥 계속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Oh yeah. Come on. 요즘에는 사실 저희가 곧 나올 런미라이트라는 노래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h yeah. Come on. 네, 소고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엑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미야! 원시시! 지금 이 신비로운 느낌은 뭘까? 와줘 내게로 와서 before the sunrise. 네가 없는 난 어디 가도 nobody. 내 우주는 전부